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양도대 실무 5분 특강의 박범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진행 절차를 거쳐가면서 언제 취득을 했고 언제 양도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세무상 리스크라든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은 같이 한번 그 5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로 양도함에 따라서 이제 세액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내용을 제가 표로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납세자 A씨가 실질적으로 이제 납세를 그 양도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양도를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적시성이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잔금일이 언제이냐에 따라가지고 납세자의 세금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표로 말씀을 정리를 한 겁니다. 만약 상담하러 오신 분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물건으로 지금 양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억이라는 양도가액으로 지금 세금을 신고를 해서 이제 납부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나고 나서 파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께 물으러 왔을 때 여러분들은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도가액 12억 원으로 이제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양도를 할 때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지나가지고 뭐 하루가 지났든 이틀이 지났든 뭐 지나가지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 세액 차이로 보면은 529만 원 그리고 3,497만 5천 원 뭐 6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권리가액이 지금 7억으로 산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5억이라고 감안했을 때 그 입주권 상태에 해당되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보유기간이 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해당되는 종전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종전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된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비교를 해보시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종전부동산 상태로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1억 8천이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발생되고 종전부동산이 아닌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가 됐다면 잔금일 하루 이틀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6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형태, 형국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있어서의 실질적인 경우의 수는 현금 청산을 해가지고 수용으로 그냥 조합에 넘길 건지 혹은 종전부동산을 그냥 매수자한테 양도를 할 건지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상태가 됐을 때 양도를 할 건지 이 세 가지를 현재 현 시점에서는 놓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분의 상황에 맞춰서 세금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면은 더욱더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양도 시점에 따른 이제 취득 시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놓고 볼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 준공 전에 팔 수도 있고 준공 후에 팔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준공 전에 팔았다고 보면은 이 준공 전에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입주권을 양도한 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취득을 했을 때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 일반적인 청약 그 일반 당첨돼 가지고 저희가 취득하는 그 일반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냥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건데 그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 전에 입주권을 취득을 했으면은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그 승계조합원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준공되기 전에 그 사람이 팔았으면 그 사람은 그냥 권리 상태로 들고 있다가 권리 상태를 판게 되기 때문에
그때 보유 기간은 입주권 취득할 때부터 입주권 양도할 때까지의 그 보유 기간을 잡아가지고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차피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준공 후에 그분이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신축 아파트 물건을 양도한 게 됩니다. 그 경우에 그 신축 아파트 물건을 양도했을 경우에 그때 그 승계조합원인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준공되고 나서 양도했으면 그때 취득 시기는 아파트가 준공됐을 때의 그 사용 승인일이 된다라는 점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하루 지나서 그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그분은 승계조합원의 상태에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돼서 3년, 5년의 시간이 뭐 지나가지고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분은 조합원은 입주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득 시기는 준공이 돼서의 그 기간이지 처음에 취득했던 그 입주권 취득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하루 전날에 만약 취득을 했다면 그분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취득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공이 돼서 양도하게 되면은 공사기간 모두를 다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지나가지고 만약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로 만약 잔금이 처리가 된다면 그 사람의 취득 시기는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의 실질적인 그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언제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 입주권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그 연역을 보면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즉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동되는 시기가 과거의 사업 시행 인가일이나 사업 계획 승인 인가일도 적용이 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때 이전에 그 취득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거고 그 이후에 취득을 했으면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고민해 주시면은 납세자한테 더 좋은 그 상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